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하이포크 마대 레전드 돼지 껍데기 볶음이라는 제품인데요. 1+1 해가지고 6,000원에 팔길래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요. 돼지 껍데기 돈피가 60% 되는 제품이고, 한돈 하이포크 헷갈려. 곱창 볶음은 한 7,000원 정도, 순대 볶음은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마대 레전드 이거 돼 있는데 300g, 그러니까 총 600g이죠. 600g 한 거고. 자, 뭐 어떻게 세용물이 설명이 제대로 팜스코라는 데서 제조 유통 판매하고, 제조는 어디야? 제조는 우포따오기? 모르겠고,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른 후에 중불로 약간 조리를 해서 데워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또 그냥 먹는 건 줄 알았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얼마 안 돼. 자, 하여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해서. 프라이팬을 좀 다른 걸로 좀 기름 누르지 않으시죠? 그치? 좋겠다, 이거. 자, 잘 볶아서, 아싸, 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불로 하니까 좀 나은데, 좀, 국물 같은 건 다 녹고요. 하나 좀 되어 있는데, 먹어볼까요?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자,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졸려갖고 왔는데요. 깨는 제가 직접 뿌린 거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 그거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 먹어보죠, 뭐. 자, 크기도 해라. 아,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좁은 그 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좀 작긴 한데. 그냥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면서 그 돼지 껍데기 맛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조금 매콤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저거 뭐야, 그 돼지고기 집에서 이렇게 후라이, 저 뭐야, 그 불판에다 구워 먹으면서, 그 석쇠 같은 데다 구워 먹으면서 그 이게 익게 되면 타면서 팍팍 튀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금 뭐라 그럴까, 과자 같은 껍데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뭐 좋긴 하고요. 보시다시피 뭐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돼서 집에서도 드시기에 딱 좋은 그런, 특히 좀 돼지 껍데기 좀 손질 제대로 안 한 거 보면 막 그 도장도 찍고 도장 찍혀 있는 것도 있고 막 털도 있고 그러는데, 뭐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매콤한데요. 여기다 뭐 똑같은 것도 같이 넣어서 볶아서 드시면 뭐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 뭐 이거야 뭐 콜라겐 그런 것 때문에 뭐 피부 미용 그런 데 좋다고 그러죠.
과자같이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싶은 생각. 내가 어디서 더 그때가 점점 팔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했는데. 하여튼 뭐 원래 좀 돼지 껍데기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지금 이거 뭐 양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 저 양도 상당히 많은데 요게 1,500원어치 정도, 아니구나, 한 3,000원어치 정도이고. 물론 그 고깃집 같은 데 가시면 껍데기는 일반 고기 한 반, 뭐 한 3분의 1 가격 상당히 저렴한데요. 좀 혐오식품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뭐 한 번쯤 드셔보셔서 맛에 익히시면 뭐 별로 뭐 이상한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맛있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NC백화점 식품관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뭐 다른 데서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까 싶은데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들 무슨 뭐 꼭 고깃집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도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